신나게 기특하고 볼러냅니다. 볼러 출루. 올 시즌 두 번째 출루 이태근입니다. 왼쪽 다리를 대는 게 그치? 늦고 이게 너무 급하다. 이게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맞아. 그 타이밍이 안 나온다. 지금 오태근 감독이 마운드로 향하고 있는데 어? 교체하나요? 형들 이름값 잊어버려. 네. 어? 지금 제대로 된 거 대호 형 하나 그거 친 거잖아, 그렇지? 네. 나머지는 어?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이름표 보지 말고 같은 고등학생끼리 한다고 생각하고 어? 그냥 바로 승부하라, 알았지? 네. 갑시게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첫 타자를 자꾸 이 볼넷으로 내니까 네. 이 오태훈 감독이 거기에 대한 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싸우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김문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합을 못 나가면서 굉장히 좀 일을 갈았어요. 아, 그렇죠.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자, 문호 올 시즌 첫 타석. 하나씩 하나씩.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 유력 후보로 지명 빼고 있는 김희건인데요. 낮게 오는 공 스트레이트 볼넷. 이게 올 시즌에 이 김유건 선수가 많이 달라진 거를 이 아는 오태근 감독이기 때문에 방황스러울 거예요. 이제 1루에는 이태근, 1루에는 김문호가 나가 있습니다. 타석에 황영목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이 몬스터즈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보내기 번트입니다. 주사들도 이 신경을 써가지고 리드폭을 잘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내기 번트 정말 잘 됐었던 황영목이고요.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지금 3루수와 1루수는 잔디 지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오태훈 감독이 김성훈 감독의 이 야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망이 뺍니다. 깜짝이야. 왜 안 돼? 번트 돼야지. 저 뽕을 한 번 보면 3루하고 1루수가 굉장히 좀 압박해서 들어오니까 황영목 선수가 배트를 뺐어요. 상대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모두 전진해서 타자를 압박하고 있어요. 영웅이 가자, 영웅이 가자. 여기서는 완벽한 번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라운드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좀 내야 마음 편하게 간다 오늘 맞아. 네, 맞아. 1, 2점만 내고 가면 편하다 오늘 하루 종일 편하다 제발 좀. 다시 번트 자세입니다. 힐! 번트를 댔는데 떴어요! 힐! 아유. 번트 실패가 나옵니다! 김성훈 감독이 많이 아쉬워하죠. 이게 왜냐면 이 작전 야구가 딱 펼쳐질 때는요, 서로 그거를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야수 간다, 야수 간다! 영목! 번트를 댈 수 없는 몬스터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높은 공을 찍었습니다. 높게 떠있어요. 네, 잘못하고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됩니다. 공에 들고 괜찮아. 공에 들고. 영국이 넥스. 괜찮아. 고마워.